특별한 재봉틀쌤 코코진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핑크맨의 점프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사람 옷은 아니고요. 파올라 레이나라고 하는 인형입니다. 이렇게 예쁜 애한테 입혔는데 너무 잘 맞아요. 자, 제가 직접 쓴 패턴 위로로 그냥 드립니다. A4 사이즈로 두 장 있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이 영상의 설명이나 댓글,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출처 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단하십니다. 앞판 두 장, 뒷판 두 장, 소매 두 장, 그리고 모자. 모자는 두 장, 한 장 하셔도 되고 더 완성도 있는 걸 하시려면 네 장, 두 장 쓰셔도 되고 앞주머니 두 장, 그리고 조금 약간 큰 바지 주머니 8장을 뜨십니다. 아, 디테일 너무 살렸어. 이런 바지 주머니 같은 거 생략하시려면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디테일 다 살려주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벨트 고리 있죠. 벨트 고리 위에서 천 루프 만드는 법은 영상이 따로 있고 천 루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운데 지퍼, 그리고 이 지퍼 옆에 가장자리 지퍼 시접을 잘라서 핑크맨의 여기 벨트 대신 할 거예요. 그리고 가면에 사용할 고무줄 이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재봉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판 중심에 지퍼를 달도록 합니다. 과감하게 쫙 찢어서 엎어놓고 표시해둔 곳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길게 내려주고 딱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이 목 부분에 시접을 1cm를 줬단 말이죠. 시접 1cm 준 곳은 나중에 접어서 박을 거거든요. 가위밥을 조금만 주고 이 목둘레에 가위밥을 조금만 주고 1cm를 지금 미리 시접 부분을 접어서 지퍼와 함께 박아주세요. 주머니를 만들어 봅니다. 두 장씩 겹쳐서 주머니는 사방 시접 7mm 조금만 주시고 나중에 뒤집기 위한 창구멍을 남겨주시고 테두리를 접근해 주세요. 창구멍 남겨서 재봉한 뒤 테두리 시접만 잘라주고 시접 반대로 접어놓고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창구멍은 열려있는 대로 둬도 괜찮고요. 이런 건빵 같은 주머니를 다섯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작은 건빵 중에 그 와중에 작은 게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개는 바지에 붙여주고 약간 작은 애 하나는 앞판의 겉면에서 이게 것이죠? 이렇게 TV 보니까 여기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 또 그 와중에 또 뚜껑도 있다? 이렇게 뚜껑 있는 척해서 접을 거예요. 접어서 적당하게 가슴팍에 붙여줄 건데 윗뚜껑에 D자로 조금 뚜껑이 접힌 채로 붙어 있어야 해서 이렇게 D자로 위에 살짝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열리는 걸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열어놓고 밑에 부분을 다시 D자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앞가슴 그리고 뒤에 엉덩이에 두 개 그리고 여기 옆주머니 바지 옆에도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앞판이랑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줍니다. 이제 앞판 뒷판 연결해 봅니다. 겉면끼리 마주 닿게 놓고 짝을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특이하게 어깨선부터 재봉해 봅니다.
가름솔로 잘 갈라주고 소매를 지금 이 대목에서 붙여주세요. 소매 박을 때는 시접 1 떼고 여기부터 또 여기까지 재단할 때 여기 겨드랑이 부분 살짝 가위밥을 주시는 것이 좋고 여기까지만 박는 거예요. 아, 이걸 만들면서 사람 옷도 만들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생겼는데 솔직히 입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막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막 입고 나올지도 몰라요. 만들어 보니까 너무 쉬워. 재밌어. 팔까지 붙였으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옆선 쭈루룩, 소매통 쭈루룩 박으면 되는데 이 순간에 여기 소매 시접을 미리 접어서 박아주겠습니다. 소매통이 너무 작아서 얘를 나중에 돌려가면서 이게 붙은 다음에는 도저히 소매통 시접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접 1cm 안쪽으로 접어서 미리 소매 시접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소매통부터 시접 1 주고 제공할 때 여기까지만 옵니다. 여기 끝에 겨드랑이 점까지 딱 여기까지만 보고 끊고 바지 옆 솔기도 역시 시접 1 주시면서 제공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안에 지저분한 시접 옆으로 치워주시고 딱 이 겨점까지만 제공하고 끊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가름솔로 다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리시고 역시 바지 시접도 얘가 한 통이 원통이 되고 나면 박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접을 1cm를 지금 미리 접어줍니다. 그리고 안쪽 으로 접어서 바지통 시접도 마무리해 주시고 이게 입었을 때 옆면이거든요. 또 옆에 보면 여기 카고 팬츠처럼 여기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또 접어서 얘 옆에쯤 표시를 해놨는데 그새 지워졌네요. 얘 밑에쯤에 있더라고요. 딱 경계선에 맞춰서 대충 비슷해지고 있죠? 다시 통도 이야! 디테일의 끝장을 보여줍니다. 여기 벨트 고리, 허리 고리 붙여주겠습니다. 긴 천 루프를 만들어서 이거 만들기 어려우시면 그냥 색깔로 칠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cm 아니면 1.2cm 정도? 허리 벨트 고리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대쪽도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는 뒤집어서 겉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다른 한쪽으로 다리통을 넣어주세요. 겉면끼리 마주 닿게 되겠죠. 지퍼는 지퍼끼리 닿게. 이러면 등을 가로지르고 뒷목부터 척추를 쫙 갈라서 엉덩이와 똥골을 지나고 가슴을 지나서 여기 여기가 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지퍼로 채울 거니까 이 부분 등짝 제공해 줍니다. 반듯이 오다가 엉덩이 부분에서 곡선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제공 방향을 반대로 했더니 너무 불편하네요. 지퍼 처음에 박을 때 지퍼 끝 일부분은 우리가 박지 않았어요. 여기 기억나시죠? 딱 거기까지만 박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약간의 가위집을 조금만 더 주시고 여기 박힌 데 보이시죠? 처음에 박았던 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둘러줍니다. 네, 지퍼가 안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빼주고
이 부분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입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너무너무 자세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떠도 나중에 바깥에서 막을 거예요. 계속 보시마십니다. 지금 똥꼬치 나고 있고 엉덩이로 가고 있습니다. 됐어, 됐어. 드디어 옷이 합쳐졌어요. 뒤태. 와, 장난 아니다. 앞에. 와우. 지퍼를 안으로 넣어주면. 아우, 너무 좋게, 너무 괜찮네. 지퍼 알을 끼워줍니다. 이때, 목 높이 확인하셔서, 이렇게 목 높이 따라서 쭉 와서 지퍼의 길이를 맞춰주세요. 지퍼 채웠을 때, 우리 좌우가 단차이가 나지 않도록 길이 맞춰주시고, 지퍼 고리를 밑에서부터 위로 끼워주십니다. 끼우는 방법은 영상 어딘가에 이렇게 카드로 올려둘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여기가 길게 남으면 더 좋겠어요. 짠, 짠짠짠짠. 와! 와! 자, 일단 간단은 조금 이따 하고, 여기 마무리해야죠. 이렇게 지퍼가 바깥에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안으로 넣어줄게요. 남은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봉할 때 여기 박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으로 꺼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와, 와, 와. 입이 튼튼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 조금만 고정시켜 줄게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봉해 줄 거예요. 지퍼고리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한번 겉에서 상침을 해줍니다. 됐어, 됐어.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목둘레. 이 목둘레에는 제가 고심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입는 옷도 아니고 편하게 하자. 그래서 1cm 접어서 그냥 받기로 했습니다. 겉에서는 예쁘고 안에서는 좀 지저분해요. 1cm 다 접어주세요. 가위집을 조금씩 주면 접어지거든요. 목둘레가 곡선이어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 지퍼 박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모자 쓰는 거라 크게 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면서 뒷중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안쪽으로 1cm 접은 거예요. 잘안 접어져서 가위밥 줬고 아까. 재봉하기 조금 어려워서 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목둘레 마감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입어도 돼. 옷은 완성했어요. 빨리 입혀보고 싶지만 이제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모자 만들어 봅니다. 완성도 높게 하실 분들은 두 겹으로 하시고 대강 하실 분들은 그냥 한 겹으로 해도 돼요. 한겹 만들 때 모자 2개, 그리고 긴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필요하고, 목덜미에 너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약간 좁은 부분을 대고, 여기도 역시 너트에서 1cm 정도 간 부분에서부터 재봉을 해볼게요. 여기 사실 직선 박을 때막 가위밥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쓸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박을 때는 사람 손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딱 맞을 수도 있고 약간 짧을 수도 있고 더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래도 조금은 길게 여유 있게 패턴을 드렸어요. 박다 보면 뭔 말인지 아실 거고, 이게 인형 옷이다 보니 인형이 머리도 큰데 머리카락도 길어. 그래서 머리카락 때문에 모자가 엄청 커졌어요. 이 모자를 한 제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시 수정하면서 떴는데 씌워도 씌워도 머리카락이 흘러넘쳐서 머리를
이것 때문에 깎일 수도 없고, 그리고 풍성한 금발을 꽁꽁 묶어도, 머리를 묶어도 그래도 그게 주책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모자는 좀 비대칭적으로 크다라는 거. 근데 원래 애들도 인형도 예쁜 게 얼큰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귀엽잖아. 저는 거의 딱 맞거나 조금 기네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역시 겉과 겉이 마주 닿게 놓고 아까 남았던 양 생각하면서 대칭 되게 반복해 줍니다. 얘도 반복해 줍니다. 자, 모자를 이렇게 한 개만 만드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고 요 앞부분 요렇게가 얼굴 윤곽선이거든요. 얘를 1cm 접어서 바지통 소매통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박아주세요. 그리고 뒤집으면 그냥 모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희한하게 모자를 집착하는데 모자는 좀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두 겹으로 하려고요. 두 겹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뒤집어서 안쪽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창구멍 조금 남기시고 두 개를 완전히 붙여주세요. 사람 옷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옷 보니까 모자가 목둘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목둘레하고 별개로 따로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거지. 그냥 따라하는 거 뭐. 사람 옷에서 예쁘게 자라려면 이 부분이 그 목둘레와 붙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사실 안 박고 끼워서 박는 건데 저는 그냥 모자를 완성된 별개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박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세 개째 만들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서 아 빨리 그만하자 대충하자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고비가 여기쯤 모자에서 와서 모자에서 현타가 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나이 50에 이게 할 짓인가 라는 현타가 와서 가면 만들 때쯤 절정에 달하더라고요. 한껏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거의 다 했어.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창구멍 놓고 치저 뾰족해지는 곳만 잘라서 역시 뒤집어줍니다. 와우! 와! 그럴듯하다. 정말 참으로 그럴듯하다. 뒤집어서 모양 정리한 다음에 창구멍은 그냥 상침해서 막아주겠습니다. 대목에서 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창구멍 막으면서 쭉 상침하셔도 모양이 고정되고 예쁘고 좋겠지요. 와, 와,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둘레에 이어 붙입니다. 드라마 보니까 목이 올라온 위로 올라오는 하이 칼라에다가 모자가 여기 딱 붙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 있더라고요. 아, 그거까지 캐치를 했어. 이렇게 공부를 해라. 아유. 그래서 뒷목 중심, 뒷중심과 여기 가운데 연결 부분 딱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시침핀을 꽂아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반 재봉하겠습니다. 모자 목둘레와 옷 목둘레 약간 반대 방향 곡선일 텐데 잘 맞춰가면서 그냥 재봉해주세요. 끝날 때 약간 여기서부터 조금 내려오게 딱 붙이지 말고 내려오게 그것만 신경을 썼네요. 제가 모자가 조금 짧다. 아 아쉽네. 아유 괜찮아. 너무 예뻐. 완벽하다 이 정도면. 여기도 이렇게 좌우 대칭 맞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목둘레랑 모자랑 붙여서 상큼하고 있습니다. 모자 너무 커. 와우! 바로 게임을 시작해야 될것 같지만 가면을 만들어 봅니다. 가면은 타원 만들어서 시접 1cm 주고 요 정도 조금만 창구멍 주시고 시접 1로 동그랗게 실 검은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귀찮아. 시접 1cm씩 해야 되는데 역시 안 맞아. 괜찮아요. 뒤집을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뒤집기 전에 여기 꼭 이렇게 모양 잘 잡아주세요. 나중에 창구멍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놔야 뒤집고 마무리하기 좋습니다. 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상침해주세요. 나중에 여기 아니면 다려주시던가. 저는 그 정성까지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 가면까지 오면 너무 힘들어. 처음에 막 여기 디테일 살려줄 때는 재밌게 신나게 시작하다가 이쯤 되면 기력 딸리고 당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그래도 마감은 줘야죠. 참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전 그냥 종이 A4 용지로 붙였어요. 풀로. 아유, 흰색 천 이렇게 가느다랗게 붙일까 하다가 뭘 그렇게까지? 딱풀 등장해 주시고 이 딱풀이 원단에 참잘 붙어요. 그래서 대충 위치 잡아서 여기 위치도 뭐 제가 패턴에 그리긴 했습니다만 대충 하십시오. 재밌다. 아까 나이 타령하더니 갑자기 재밌어졌어. 거의 다 되니까 급 재밌어졌어. 완벽하다. 어머, 어머. 아이, 재밌어. 오케이. 여기까지. 가면도 만들었는데 얘를 가면을 채워야 되니까 얘또 고무줄로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마지막이다. 다 했다. 조금만 힘을 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중앙쯤에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머리 들어갈 만큼. 와우! 다 했다! 짠! 이제 입혀보겠습니다. 주인공 등장하십니다. 벌써 옷을 입고 있죠? 근데 사실은 어제 실패한 거예요. 글쎄, 지퍼 방향을 잘못 만들었지 뭡니까? 영상 다 찍었는데. 그래서 요거 뜯고 다시 고쳐도 되는데 영상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새로 만든 거예요. 까꿍. 진짜 아이 창피해. 이것도 아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사실은 아가 꽃가 입어보자. 난 지금부터 핑크맨이야. 바지 입고 신발도 신자. 팔 뒤로 제껴. 보자, 보자. 뒤태, 앞태. 이렇게 놓고 여기는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접어 넣으려고요. 좀 잘라도 되고 안 자르고 접어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채우면 돼요. 모자도 써볼까? 머리 다 엉켜졌네. 미안해. 와! 완성이다! 완벽해!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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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게임 할까? 나보다 안 예쁜 사람 탈락. 두두두두두두두. 와. 너도 얼굴 공개했잖아. 너도 탈락. 아. 에휴, 놀고 있다.